1962년도서부터 이제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다 여기 이제 장이 생겼어요. 생겨서 이제 여기다 이제 그 성남시에서 재정비 사업을 해서 이제 그 하천을 복귀해서 거기다가 입점을 시킬 때 963명인가 60몇 명이 이제 입점을 했어요. 그때 당시에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많이도 벌고 해서 이제 나이 잡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빈자리도 있는데 이제 언제 이제 시기적으로 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공고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이제 한번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한 600명 선은 유지가 돼야 된다. 저희가 이제 입구서부터 보면은 입구에는 약초하고 저기 잡곡, 이제 곡식, 고추라든가 이런 거를 있고요. 이쪽에 이쪽면으로는 이제 그 의류, 이쪽에 잡화, 여기 저 가운데 야채, 과일, 뒤로다는 저기 저 음식. 화훼가 맨 앞에 있었는데 고객들이 이제 화훼에 와서 이제 화훼만 보고선 그냥 가다 보니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다 재배치하면서 그럼 기왕에 고객들이 오시면은 다 둘러보고 가시라고 해서 저 후미로 다 이제 화훼부를 배치를 시켰어요. 앵무들은 다 시끄러워요. 앵무들. 아, 위에가 다 앵무새. 예. 저 콧뿌리가 꼬부러지니까 다 앵무가요. 다 꼬부러졌다네 이렇게. 앵무는 시끄럽고 이런 거는 이제 안 시끄럽고. 이거는 소리가 은은하면서 얘는 갈색 문조. 그냥 백문조. 카나리아. 카나리아. 예, 이제 울음소리가 제일 좋아요. 뚜루루루 그렇게 온다고요. 안치가 이제 발장기가 와야 우는 거예요. 항상 우는 게 아니고 발전기가 와요. 사랑앵무, 인꼬보부새. 이건 이제 애완조, 가지고 놀 수 있는 거 손에. 얘네들이 조금 이리 와봐라. 이렇게 만져야 돼. 맞어. 하루 이틀만 잘 만지작 하면 잘 따라요 사람한테. 그래. 아이고 자꾸 날아가네. 그러니까 어린 거, 어릴 때부터 이유식을 해가지고 따르게 만드는 거지. 이제 손님들이, 소비자분들이 며칠은 가지고 노래 잘 따라요. 얘는 이제 말을 하는 거고. 안녕하세요. 안녕. 하잖아, 조그맣게. 소리가 조그맣죠. 안녕.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 이제 다 안다고. 아, 알아들었다고. 네. 영리하지, 앵무들은. 지능이 높아가지고, 저희 이놈들이 문 열고 나가요. 그래서 이렇게 풀을 달아놓는 거지. 아. 입으로 열어요. 원래는 다 외국에서 야생까지. 우리나라 야조고 틀리죠. 우리나라 야조는 성격이 급해가지고, 죽어요, 잡아놔도. 예를 들어 참새 같은 거, 까치 같은 거 잡아놓잖아요. 성격 급해 죽어요 금방. 얘네들은 안 그래요. 얘네들은 사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런 새 한 마리 가져가면 몇 년 정도 살아요? 아, 이런 거는 7, 8년 이상 살아요 앵무들은. 이제 클수록 오래 살아요. 선생님 이건 얼마입니까? 네, 어느 거요? 저 인꼬. 아, 인꼬는 한 쌍에 4만 원 데리고요. 체지까지는 6만 5천 원 데리고요. 인당부터 100번까지 가짜 아니에요? 돈이 가짜가 어딨어요? 아니 돈이 가짜가 맞아요. 가짜는 큰일 나죠. 그 3,000원에 파는 거예요? 100원짜리를? 네, 여기 3,000원. 그러면 집에 있는 거는 팔려면 어디다 팔아? 돈이 새 거요, 흔 거요. 새 거면은 내가 7,000원에도 사요. 7,000원에도? 요 정도, 요 정도면은 7,000원, 이거 새 거요.
지철은 그건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4,000원을 싸게 주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똑같은 돈이어도 큰 거 사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. 몇몇 돈이 많아서? 한번 갖고 와봐요. 내가 보고서. 1,000원짜리도 있고. 1원짜리 노란 거는 가격 좀 나아. 하얀 거는 싸요. 아, 그래요? 1원짜리 그럼 얼마나 가요? 노란 거 1,000원에서 5,000원까지 사요. 정말? 노란 거는 딱 두 번 뿐이 안 나왔어요. 66년, 67년, 66년은 5,000원까지 사요. 어, 있는데? 알았어요. 시장에 나오실 때 한번 다 갖고 와보세요. 내가 보고 얼마 얼마 드린다고 그랬대요. 가격 마음에 드는 건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팔고 저도 갖고 가면 되니까. 갖고 있다고 해놓은 거 가지고 뭐 사서 내가 조금 붙여서 파는 거예요. 근데 약간 싸게 살 때도 있고 팔려고 해서 내가 파는 것보다 더 달라고 해놓은 거 그런 건 못 사는 거지. 많이 갖고 좋은 거 갖고 와도 못 사지.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돈이면은 동전이든 지폐든 사기는 다 사요. 동전도 비싼 것도 있어요. 동전도 1,000만 원 넘는 게 있다고. 그런 건 연단에서 안 나와요. 그건 뭐예요? 오래된 거, 오래된 거. 오래된 건데. 옛날 조선시대 뭐 이런 거. 조선시대 앞에 그런 것도 있어요. 발행이 조선시대보다 개국, 광무, 건국 뭐 그런 게 돈에 찍힌 게 있어요. 그런 거는 전부 거의가 다 은화거든요. 그런 건 비싼 것만 1,000만 원짜리, 3,000만 원짜리 그런 거 있어요. 가끔 그런 게 거래가 돼요. 이거 50만짜리 얼마가요? 3,000원이요. 네? 50판 3,000원. 아, 주변에 하나 있네. 이거? 이것도 있고 500원짜리 이것도 있고 500원도 이거는. 이 3.1절 기념은 좋아하죠? 이거를 옛날에 그저 플라스틱 같은 걸 코팅을 했다고요. 이렇게 목걸이를 뭐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에다를 걸고 다녔거든요. 별 사람 다 있죠. 옛날 돈 장사가 흔치를 않아요. 배우기도 힘들고 장사하기가 힘들어요. 뭘 배워야 됩니까? 특별히? 가격을 알아야지. 사고 파는 가격, 현재가를 알아야지. 오래된 걸수록 비싸고 오래됐다고 비싼 게 아니에요. 이거는 조선은행인데 조선은행도 싼 게 있어요. 비싼 게 있고. 이게 한날 같이 나온 거예요. 1962년 박정희 대통령 때. 이거 세금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. 이걸 다 사용했던 거니. 그래도 가격은 나가요. 만 원, 3만 원, 5만 원. 여기서 이게 50원, 이게 제일 비싸요. 50원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팔자정이라고 그러거든요. 이거는 영자의 해금당이요. 요게 500원보다도 이게 더 비싸요. 이게 양이 없어요. 요게 10만원짜리에요. 요게 7만원, 요게 8만원. 이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 거죠? 정확지는 않은데 화폐 도감이라는 책이 있어요. 만들어낸 사람들이, 대한민국 만들어낸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. 옛날 거부터 나왔던 책을 보고서 그걸 무슨 돈은 몇 년, 몇 월, 며칠 날라고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다. 그게 거기에 도감을 참고를 해놓은 거예요. 미사용은 얼마, 부품은 얼마, 또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얼마. 근데 그게 정확진 않은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해요. 언제부터 이 장사 시작하셨어요? 그 30대 후반에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40년 다, 아마 40년 다 못 채웠을 거예요. 40년 다 돼요. 10원은 얼마야? 7,000원 가격 똑같아요. 10원 내가 오늘 가격이 똑같아요.
3시간이요. 하루 종일 하세요.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앉으면 다 괜찮아요. 아니,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장이잖아요. 노란 장우장이니까.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끔. 그래서 해놓고도 바로 한 5분 안에, 2, 3분 안에 바로 구워서 줘야 돼갖고. 이거는 뭐예요, 옆에? 이거 돼지, 저기 유통. 이게 배꼽이에요? 네, 또 튀어나온 거예요. 이거는 안 꺼놔. 꺼놓으면 딱딱해서 먹지도 못해. 근데 오리는 꺼놔도 이렇게 부드러워. 1시부터 3시까지 장사인데 그때 지나면 끝이잖아, 장날은. 그때 사람을 많이 앉혀야지 그걸 일당이라도 벌어가지. 손님은 12시 넘어야 손님이 와요. 그러니까 한 4시간 장사하나? 준비하는 게 이틀 준비하지, 이틀. 그 전날부터 해서 이틀 장사예요, 이틀 장사. 저희는 무조건 아침에 돼지 껍질이 뭐 오리 이런 거는 다 아침마다 삶아서 건져서 이따 쓸어줘야지. 그냥 구우면 안 돼요. 그냥 구우면 너무 질려서 못 먹어요. 저희 단골 손님이 한 4, 5분이 계신데 아예 못 드셔요. 이가 이제 약해지시고 막 이러니까. 그러면 이제 돼지 주물럭 먹는 건데. 어머님이 하시는 거 91년도에 제가 장사하겠다고 달려들었으니까 올해가 딱 만 30년 차 되네요. 모란시장 뿐만이 아니고 오일장으로 다니기 시작한 거죠, 저는. 오일장에 대한 매력도 있고 여지까지는 솔직히 다 좋았는데 이 코로나가 많이 힘들게 했죠. 어떤 날은 또 이게 하다 보면 급할 때 약간 두껍다 그러면 약간 곱게 썰고 밀어보면서 그것도 감이야, 감. 어서와 누님. 우리 저 1호 단골 고객 중에 한 분들이신데 서울 잠실에서 일부러 드시러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. 사실은 비법이랄 게 없는 게 비법인데 밀가루에다가 콩가루하고 소금만 넣고 계란 넣고 해요. 다른 거 들어가는 거 없어요.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밀가루 장사는 한 번 더 내가 팔 아프게 치대는 놈이 이긴다 그랬어요. 걔 드시는 분들 여기 면발 쫄깃하는 게 어머님 말씀이 맞는 거죠. 내가 힘든 만큼 손님이 드시기 좋은 거죠. 한 판 밀면 저거 8그릇에서 10그릇밖에 안 나와요. 그러니까 하루 종일 미는 수밖에 없어요. 20년 넘었을까? 엄마가 할 때부터 다녔어요. 면이 조금 다른 데보다 좀 틀려요. 그거 좀 잡숴보세요. 제가 말하는 것보다. 맞아. 그리고 특히 양념을 꼭 넣어서 잡수세요. 양념을. 진짜 면발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이 될까? 국물도 짜지도 않고 얼큰하니 딱 좋습니다. 국물이. 얌전하게 장사하면 재미없잖아요. 나도 하루 재밌게 놀다 가야지. 이게 장사하다 보면 어떤 날은 저도 힘들어서 못 흔들 때 있잖아요. 타장 어디 아파? 병 났어? 왜 안 흔들어?
직장에 오시는 분들, 내가 보여주고 내가 서비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. 그분들이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.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본 거예요. 보통 아무리 늦어도 새벽 4시면 여기 와서 준비해요. 모르시는 분들은 5일장 좀 지저분하게 할 것 같은데 진짜 깔끔하게 해요. 네, 나가세요. 예.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하냐 그러면 제가 하는 말 딱 그거예요. 손님들이 알아주는 거 그거 이상 없습니다. 맛있다라고 해주는 거 그 이상 뭘 더 알아주길 바래요. 내 거 맛있다고 나 찾아오면 그걸로 기억한 거고. 땡큐. 고맙습니다. 이거. 많아서 바로 가볼게요. 네, 고맙습니다.